내가 사실 또 그렇게 로키가 이렇게 친구도 많지도 않았고. 아하. 네, 학교에서 그래요? 네. 많았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당발 뭐 친한 친구 많을 것 같아. 생각보다 더 혼자. 예, 웃긴 스타일이 뭐냐면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면 다 돌아다니면서 야 오늘 개강 파티 있어. 어디로 다 모여 몇시몇시 그러면 다 모이고 얘만 없어요. 왜 어디 갔어요? 애들이 안 올까 봐. 그리고 저는 진짜 특이했던 게 강남의 유명한 나이트는 홍록기가 다녀가지 않으면 이거는 뜰 수가 없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 서로 홍록기 씨를 모셔가려고 약간 영업이사 느낌. 네, 사장님들이 막 술 주고 뭐 제발 와서 놀다 가라. 술도 못 먹는데. 술도 못 드시는데. 그랬다는데 한시대에 솔직히 네. 풍미하셨잖아요. 춤이나 나이트 아, 문화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청춘 닥터께서는 네. 저희가 한참 나이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잠잠하세요. 학창 시절에 나이트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나이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요? 정말로? 예, 평생. 지금 나이트 가면 거짓말 아니라 이런 옷 입은 친구들 많아요. 부천 나이트 가면 이런 옷 진짜 10명 중에 한 명 입고 있어요. 네, 전 끝나고 가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안 해본 경험 한번 해보게 하죠. 나이트를 한번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우리 DJ 수 어머! DJ 오빠! Gentlemen! 오메노는 죽돌 홍록기 자, 첫 번째 뮤직 스타트! 어머!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선생님, 이런 음악에는 어떤 춤을 췄어야 하죠? 목이 까딱 걸리죠? 다 같이 불러볼까요? 홍록! 이게 고고인가요? 아, 고고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아하. 이제 일단 약간 아, 내가 춤좀 춰, 나 좀 노는 아이야. 가끔씩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네, 여자가 이렇게 어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보는 거 알면서 안 보는 척 딴 짓 하는 거야 시계 보기 선영 씨 여기 데리고 가서 한번 옆에서 춤 추게 네. 해보세요 오십시오 이리 나이트 체험 한번 네, 여기로 가요 홍록기 씨 옆으로 가세요 이거 어떻게 날라리 따라오는 모험생 본인이 원하는 춤 춤 춤 고 이 저희가 이게 쇼크쇼크쇼이라고 해서 로봇 춤인데 고개 머리 어 잘하신데 이 춤의 포인트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 가야 돼 글로 자 옆으로 오셔야지 저, 여자가 저, 있어야 저, 저, 오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머리로 우후 테크노 에브리바디 야, 이건 뭐 진짜, 다이잖아. 지겹다 정말 이 노래는 진짜. 이건 뭐 이건 이제 너무 쉽고. 이거 다음에가 하리스 네, 씨가 다음 아니 머리 팔자 돌리기가 있었어. 그렇지, 하리스가 이거야. 데뷔하기 전에 나이트에서 이거 하다가 넘어져갖고 머리 깨졌네. 한번 홍록기 씨 그때 해보세요. 그래 맞아 이거 하다가 여자들 머리를 머리를 역사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작가님처럼 긴 머리 여자들이 꼭 이리 와봐 사람 옆에 남자 머리카락을 뺨 때리고 그랬거든요 애 둘이에요 자자 시작 어, 앞으로 머리 앞으로 흔들어 이게 이거 해야지 옆으로 해보세요 잘한다 목을 더 격렬히! 목을 더 격렬히! 네, 죄송한데 창고 돌리기는 저쪽입니다. 여기는 나이트예요. 네, 들어가시고요. 이거를 머리를 이걸 더 이렇게 심하게 할수록 일곱, 여덟 명이 똑같이 줄 서서 네. 업스테이지에서 고개 딱 숙여 쓰고 팔자를 막 빌리는데 이걸 잘하면 그 다음날 아침 6시 되면 그 여덟 명이 다 그럼 이것도 강남 쪽에서는 이렇게 흔들었어. 네. 근데 이제 수원 외곽 쪽은 경기 외곽은 야, 뭐야 이런 자세로 말이 들렸어. 말이 들렸어. 디제이스. 자 이제는 두 번째 물건으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팡이가 있는데요. 근데 왠지 어떤 분 건지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홍록기 느낌은 안 나죠? 네. 여기에 내 느낌 날라면 다이아 하나 박혀. 아, 예. 자 이명희 씨, 그 지팡이는 어떤 사연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청춘을 좀 불살렀던 때가 네.
그 홍록기 씨랑 같이 이제 대학교에서 연극과로 아하. 같이 연극과 예, 연기 공부할 때가 제일 전 좀 뜨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지팡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연극과 이제 졸업 공연을 준비를 할 때인데 예. 그 학생의 특성상 반을 교수님들이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제 홍록기는 전극보다는 뮤지컬 쪽으로 보냈고 저는 사실 뮤지컬 반을 원했는데 저를 전극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극을 이제 졸업 공연으로 하게 됐는데 네. 4시간짜리 연극이에요. 4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긴 거죠? 그럼 엄청 긴 거죠? 아서밀로의 시련이라는 작품. 시련이라는 작품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품.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네, 초현실주의 작품. 근데 제가 오디션을 주연으로 봤어요. 아. 근데 오디션 결과가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인데 92세의 노역을 저한테 와. 교수님이 시키는 네. 거예요.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오디션을 이걸 봤는데 그걸 안 주고 그 역할을 주길래 사실 좀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아.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네, 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길 싫었어요. 며칠 뒤에 교수님한테 연락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 네. 그래서 모 같은 배우는 있어도 모 같은 배역은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일단 교수님이 내가 본 오디션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시키질 않고 4시간짜리 연극 중에 5분 나와요. 그래요? 네. 한 3막에 5분 정도 나와요. 그리고 과연 내가 20살짜리가 92세의 노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가보자. 학교를 가서 한번 도전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남산에 가서요. 그러니까 나무를 꺾어서 지팡이를 만들었죠. 참 열정이네. 네, 그리고 열정이야. 92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3개월 넘게, 3, 4개월 넘게 이 지팡이를 늘 짚고 다녔어요. 아, 열정이 정말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학교, 제가 그때 집이 이제 부천 쪽이었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젊은 애가 이 지팡이를 늘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업이 끝나면 종각에 있는 노인분들 많이 계신 공원이나 탑골공원 남산 올라가시면 그 또 노인분들 많이 네. 모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모델 한 명을 사진을 찍어서 아 분장은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그 옆에 앉아서 이제 뭐 호흡이라든지 말하는 거 숨소리 녹음 뭐 이런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졸업 공연이 됐는데 이제 제 대사를 할 때가 됐어요. 네. 이게 법정에 앉아서 정말 슬픈 연기거든요. 말 없이 굉장히 내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몇 줄 안 되는 대사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선대 상대 배역이 페이지를 한 5페이지를 넘어간 거예요. 어머. 일어났다가 대사 못하고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공연은 끝났어요. 그 사람 그냥 해야 할아버지를 찝어줘야 얘기를 하는데 얘가 대사 워낙 긴 연극이거든요. 까먹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넘어갔어. 얘는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아, 내가 과연 한 4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역할에 빠져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서러움이 막 복받쳐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계속 혼자 울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연기로 보는 거야. 90 노인이 계속 이제 힘도 없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역할. 그 울음 소리 내지 않는 울음이 이 역할에선 최고로 빛났던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그때 상황도 그거예요. 네, 원래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작업을 했던 것이 지금은 후배들한테 전설처럼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역할이 너무 어려운 역할이었고 20대가 하기에는 어려운 역할이어서 다른 기성극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역할을 뺐대요. 아예.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간 연극이라는 책에도 제 연기에 이제 호평을 하면서 한 8년 동안 사라졌던 배역을 찾았다. 뭐 이런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서러워서 울었는데. 네, 진짜 서러워. 연기 최고봉. 근데 어쨌든 연기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셨는데 네. 어떻게.